안녕하세요. 고니트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크로스백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비도 많이 오고 좀 그래서 종이 가방이긴 한데 크로스백으로 또 매면 이제 우산 들기도 편하고 뭐 이런 짐 들기도 편하고 해서 어제 크로스백을 또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 또뭐 제가 원하는 대로 좀 모양이 나와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영상을 제가 심플 버전으로 먼저 올리려다가 잊어먹겠는 거예요. 다들 아시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제가 만든 거를 기억을 못해서 저도 이제 똑같이 뜨려면 제 영상을 이제 봐야 이제 뜰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일단은 얼른 잊어버리기 전에 떠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무늬 버전부터 이제 그 영상을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면 에코한다리아 실이거든요. 근데 이 실을 제가 또 이제 좋아하는데 이번에 신상 색깔이 또 예쁘게 나왔어요. 지금 이 색깔이. 그래서 제가 무늬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지금 보시면 되게 예쁘죠? 딱 핸드폰도 하나 이렇게 딱 들어가고 카드 지갑도 들어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 그 아파트 현관 문이 이렇게 열리게끔 하는 그 조그만한 거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딱 들어가서 딱 마음에 들게 이제 그 가방이 완성이 됐어요. 지금 이제 사이즈를 제가 한번 재어들어 볼게요. 사이즈가요. 가로가 14cm. 14cm. 그리고 위에서부터 끝까지 재어드려 볼까요? 아니면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재는 게 낫겠죠. 이제 물건 들어가는 사이즈를 가늠해 보시기 좋게. 여기는 18cm. 18cm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한 번씩 저 특히 비 오는 날 여기가 이제 깊숙하니까는 이렇게 뭐 물건이 빠져나올 리는 없는데 한 번씩 이제 그 귀중품 같은 거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귀중품이라기보다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를 들고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를 한번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파우치처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매면 그 예뻐요. 이것도 모양이 그뭐그안 예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쭉 잡아당기면 쉽게 또 열려요. 근데 힘을 줘야지 열리겠죠? 그리고 이제 정말 이게 빠져나가면 안 된다. 그럼 여기 한번 묶어 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묶어 가지고 제 리본 모양으로 이제 묶든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은행 갈때잘 썼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실이랑 이제 바늘 소개는 이 다음 장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가방을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이렇게. 크로스 가방이에요. 자, 이제 가방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하고 바늘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 가방에 쓰인 실입니다. 에코한다리아. 이 실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실이에요. 이번에 신색깔이 나와요. 그 신색상이죠? 나왔는데 색감이 너무 예뻐요. 자, 정보를 봐드리면 139번. 색상 번호는 139번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일본어로 되어 있어요. 바늘, 호스 쓰이는 거랑, 이렇게. 실은 이한 볼. 이한볼 쓰고도 좀 남아요. 좀 남고, 바늘은 6호. 자, 6호. 바늘, 그리고 이제 돗바늘, 라고 이제 가위 필요하고요. 가방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손가락 사이에 걸어줍니다. 잡아주고, 실을 뒤로 바늘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린 다음에 툭 걸쳐서 빼줘요.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생겼어요. 이제 사슬뜨기로 기본코를 만들어줍니다. 사슬뜨기로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23개. 기본 코 23개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촬영 환경을 에어컨도 있고, 좀 제가 그 작업하기 편한 환경으로 좀 바꿨더니, 이제 뜨는 것도 좀 편해졌어요. 전에 환경은 덥기도 더웠고, 또 이제 자세도 좀안 나와서 되게 허리가 아팠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각도나 이런 게 이제 저한테 좀 무리가 안 되고 지금 좀 편안하네요. 지금 23개 기본고. 이제 제가 원래는 그 문이 없는 거 버전부터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뜨고 나면 제가 또 잊어버리겠는 거예요. 아시죠? 오랫동안 이제 봐오신 분들은 제가 뜬 거를 기억을 못해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만들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잊어먹기 전에 문이 있는 것부터 이제 뜨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기본 코 23개. 자, 바닥을 2단까지만 뜰게요. 자, 짧은뜨기로 바닥을 뜰 거기 때문에 귀둥 코 사슬뜨기 하나를 해줘요. 그리고 코산에 집어넣을 거거든요.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예, 바늘을 찔러넣고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옆에도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코산에 집어넣고 짧은뜨기 한코 하나씩. 그래서 지금 쭉 여기 22번째 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하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22번째 코까지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하고 왔어요. 23번째. 좀 이렇게 남아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 세 번을 할 거예요. 보시면 여기서는 한 가닥만 안 잡고 제가 이렇게 두 가닥을 잡아요. 지금은 이제 짧은뜨기 세 개만 해서 괜찮은데 이게 좀 많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짧은뜨기 뭐 다섯 번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한 가닥만 잡으면 구멍이 좀 크게 생겨서 저는 이렇게 두 가닥을 끝에는 잡습니다. 짧은뜨기 3번. 1번, 2번, 3번.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돌아갔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에 왔을 때는 두 가닥씩 잡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끝에 머리실은 이렇게 바늘 안에 해서 뜰때 같이 안으로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러면 끝이 깔끔하게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짧은뜨기 한코 하나씩 여기도 이렇게 두 가닥 그리고 끝에 실은 집어넣고 짧은뜨기 하면 지금 보시죠? 끝에 실이 들어가고 있죠, 안쪽으로? 뒷면도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또얘 끝에 여기 이 부위까지 22번째 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또 하고 오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22번째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하고 왔어요. 이렇게 조금 휘어지긴 하는데 나중에 뜨고 나면 또 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좀 틀어질 때 어떻게 잡는지 잘 모르시겠다 하신 분이 계셔서 저는 이렇게 그 과정도 그냥 보여드릴게요. 좀 펴지면서 해요. 그냥 이렇게 휘어지면 휘어진데 막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펴지면서 왜냐면은 그다 만든 다음에나 아니면 좀 많이 진행이 됐을 때 이렇게 그
펴주고 하면 잘안 잡히거든요, 모양이. 그래서 한 단, 한단뜰 때, 이거 모양이 너무 휘어진다 싶으면 이렇게 좀 잡아주세요. 지금 많이 좋아졌죠? 제가 좀 잡아당겨주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23번째. 우리가 여기는, 짧은뜨기 한 번을 했잖아요. 근데 반대편에서는 우리 짧은뜨기 세번 했죠? 여기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짧은뜨기 두 번을 해줍니다. 대서 바늘 찔러넣고 뜨기 한번 넣고 두 번. 지금 보시면 여기 이 기둥코 했던 이 코가 묻혔어요, 살짝. 이 기둥코고 기둥코 위에. 보시면 좀 풀어서 보여드릴게요. 잘 모르겠다 하시면 뜨시기 전에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그럼 이게 우리가 기둥코 사슬띠기 하나 해줬던데요. 이거 위에 여기 빼뜨기를 할 거거든요. 기둥코 위에 여기에 빼뜨기를 할 거라서 여기에 빼뜨기 할 거란 거를 이제 봐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여기 넣고 한번 두 번. 또 기둥코 묻혔죠. 우리 여기에 빼뜨기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늘을 이렇게 찔러넣고 빼뜨기 할 때는 항상 실을 살짝 잡아당겨 주세요. 그래야지 빼뜨기 자리가 덜 티납니다. 빼뜨기. 그리고 이제 2단 짧은뜨기 그 짧은뜨기로 또 해줄 거니까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바로 밑에 찔러넣어서 짧은뜨기. 오, 배도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저도 좀 잡아주죠, 모양을. 이렇게 해야 완성하시고 나면 예뻐요.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한 번, 두 번, 세번 했어요. 하나, 둘, 세 개. 세개한대 앞에. 여기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하고 오겠습니다. 자, 또 짧은뜨기 여기 세 개, 마지막 코에 세 개, 짧은뜨기 세개한대 앞에까지 지금 뜨고 왔어요. 좀 이렇게 좀 휘어지긴 하는데 너무 많이 휘어지면 그냥 스팀다리미 한번 살짝 세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코 하나, 두 개, 세개돼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개씩 들어갈 거예요. 짧은뜨기 두 개씩 넣고 한번 두번 그렇죠? 옆에 코도 한번 두번또 옆에 코세 번째 마지막 또 한번 두번 그러면 둘, 둘, 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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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코씩 짧은뜨기를 했습니다. 그 옆에는 또 이제 짧은뜨기 한 번씩. 한 번, 또 옆에 코, 그래서 짧은뜨기도 한 번. 이제 또한 코에 하나씩. 밑뜨개는 자꾸 해보셔야 손의 힘 조절하는 게 느시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잘 안, 예쁘게 무늬가 안 나왔었어요. 그게, 좀 꼼꼼하게 한다고 해서 또잘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약간 좀 꼼꼼한 편인데, 꼼꼼하시면 좀 힘을 좀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자연스럽지 않고 이렇게 울기도 많이 울고 했는데, 이거는 뜻이 많이 떠보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저는 이제 작은 소품 종류만 뜨시라고는 이제 안 하거든요. 조금 가방을 처음부터 이렇게 딱 하시면 안 예쁘게 나오더라도, 다음번 뜨실 때 훨씬 좋아요. 훨씬 많이 늘어있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제 작은 것만 뜨시다 보면 그 이제 편물이 이렇게 커지면서 또 오는 그런 것, 울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 것만 하시면 그걸 이제 못 느끼시니까 제대로 처음 하시더라도 저는 이제 좀큰 거를 한번 떠보셔라. 아니면 이제 크로스백 작은 거라도 떠보시면 실력이 훨씬 좋아져요. 그 장력 조절하는 게. 자, 또그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여기 마지막 코. 마지막 코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가 기둥코 여기 세웠고 여기 빼뜨기 코고 두개 했죠? 여기까지 뜨고 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뜨고 오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뜨고 왔습니다. 보시면 이 우리 기둥코 세운 거죠? 여기에 빼뜨기 할 거예요. 여기에 이 기둥코고 여기에 빼뜨기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빼뜨기 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코에 짧은 뜨기 두번 했죠? 이제 그 앞에까지 지금 짧은 뜨기 한 거고요. 이제 여기도 한 코에 두 개씩 하는데 여기 우리 이 코에는 짧은 뜨기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한 번만 더 해줄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짧은 뜨기 두 번, 한 번, 두 번. 여기도 첫 번째 코, 짧은 뜨기 한 번, 두 번. 이제 여긴 빼뜨기 코죠. 여기서 빼뜨기 코에 짧은 뜨기를 한번 하시고 여기에 연결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고 저는 여기 우리 코 떴던 데 있죠? 한번 코뜬 데. 여기에 넣고 이제 연결을 해줄게요. 이거는 이제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그 코바늘은 어떤 게 이제 뭐딱 맞는 방법이다 하는 건 없거든요. 그냥 본인 편하시는 대로 예쁘게만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기둥 코 위에 여기에 빼뜨기 자리를 보시고 떠주시면 좋아요. 여기에 빼뜨기를 할 건데 여기 빼뜨기 자리에 하셔도 되고 여기에 하셔도 되는데 전 여기에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떴던 자리 여기 놓고 짧은 뜨기를 한번 해준 다음에 기둥코 이제 묻혔죠 또? 기둥코 위에 여기 받은 곳에 빼뜨기로 연결.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제 바닥이 완성이 됐어요. 저 2단까지만 할 거거든요. 바닥 완성이 됐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길긴뜨기로 이제 올려줄 거예요. 한길긴뜨기로 이제 올려주실 때 첫째 단하고 둘째 단하고 제가 바늘 찔르는 자리가 다르거든요.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랑 무늬가 똑같이 나오시려면 이제 똑같이 저랑 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길긴뜨기는 기둥코를 두개 세울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기본으로 배울 때는 이제 기둥코가 세 개잖아요. 근데 이제 무늬나 뭐 이런 거에 맞춰서 두 개를 더 많이 써요. 아마 이거는 다른 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딱그 기둥코가 사슬뜨기 세 개는 아니라는 거, 한길긴뜨기가. 이걸 제가 이제 기초하면서 왜 그러는지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일단 기둥코 사슬뜨기 두 개, 하나, 둘 하고 제가 가방 옆면 첫째 단하고 둘째 단 바늘 찔러 놓는 곳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한길긴뜨기니까 한번 감고 여기에 찔러 넣을 거예요. 여기 아니고 여기. 보통 제가 이제 두 번째 단은 여기에 찔러 넣고 첫 번째 단은 여기 찔러 넣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찔러 넣습니다. 찔러 넣고 한길긴뜨기 감고 넣고 한길긴뜨기 넣고 한 코에 하나씩 가방 옆면이니까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쭉 하고 여기가 이제 빼뜨기 코잖아요. 빼뜨기 코 기둥코 하나 두개 세우면 되고 빼뜨기 코 앞에까지 여기까지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이제 뜨고 오겠습니다. 자, 한길긴뜨기 한 바퀴 이제 뜨고 왔어요. 여기서
10년, 아직 한 바퀴 안 뜯네요. 여기가 빼뜨기 자리죠? 예, 기둥 올린대고, 빼뜨기 자리 앞에까지. 한길긴뜨기. 한 상태에서 빼뜨기 꼭, 기둥 꼭.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기둥 꼭두개 위에, 여기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넣고, 이제 빼뜨기. 좀 잡아당겨준 다음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가방 1단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가방 2단부터는 무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잘 봐주셔야 돼요. 자, 한길긴뜨기 높이만큼 이제 또 계속 한길긴뜨기로 나갈 거니까 기둥코 사슬뜨기 2개. 우리가 제가 아래서는 여기 찔러 넣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 찔러 넣어요. 자, 여기 찔러 넣습니다. 한길긴뜨기. 배꼽도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기둥코까지 해서 4개. 자, 한길긴뜨기는 기둥코까지 잡아주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 된 상태에서 사슬뜨기 3개. 하나, 둘, 셋. 그 밑에 하나, 둘, 세 개를 건너뛰고 네 번째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제 피코 빼뜨기를 해줄 거거든요. 여기 이 자리에 이제 문 이렇게 나왔어요. 피코 빼뜨기 할 거라서 사슬뜨기 또세 개. 하나, 둘, 셋.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 가닥을 잡고 또한 가닥을 잡아서 이제 두 가닥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빼뜨기, 피코 빼뜨기니까 빼뜨기 해준 다음에 여기 시작했던데 짧은뜨기 시작했던데 이렇게 넣고 짧은뜨기를 한번 해줘요. 그럼 이제 무늬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예, 지금부터는 또 3개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제가 3개를 한 건데, 여기는 사슬뜨기 4개를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개. 밑에는 똑같이 가요. 하나, 둘, 3개 건너뛰고, 네 번째. 짧은뜨기 한번 해주고, 사슬뜨기 하나, 둘, 세 개. 고, 이렇게 두 가닥을 잡아서 빼뜨기. 뜨기 한 다음에 시작했던 곳 넣어서 짧은뜨기 한 번. 이렇게 모양이 지금 나오죠? 이것도 사슬뜨기 네 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 돼서 하나, 둘, 세개 건너뛰고 또네 번째. 짧은뜨기. 돼서 하나, 둘, 셋. 피코 빼뜨기. 왔다 잡고 빼뜨기 해주고 그 밑에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옆에 가고 같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또 사슬뜨기 3개. 하나, 둘, 셋. 오, 보시면 여기랑 이제 대칭이 되게 해야 되겠죠? 사슬뜨기 3개 있으면 한길긴뜨기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감고 밑에는 똑같이 하나, 두 개, 세개 건너뛰고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넣고 한길긴뜨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무늬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한길긴뜨기를 이제 쭉 해줍니다. 이제 이 부분은 12개가 될 거예요. 자, 한길긴뜨기를 쭉 이렇게 반대편까지 한길긴뜨기를 하고 이게 총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12개가 될 거거든요. 이제 12개지 하고 오겠습니다.
보시면 참길긴뜨기 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이렇게 12개 12개 했어요. 여기는 또 반대편하고 똑같아요. 반대편하고 똑같은데 또 같이 해볼게요. 사슬뜨기 3개 하나 둘셋 오, 하나 둘셋네 번째 바늘 꺾고 짧은뜨기 피코 빼뜨기 사슬뜨기 하나 둘세개 다음에 두 가닥을 잡고 빼뜨기 하고 시작한 곳 여기에 코 짧은뜨기 그리고 이제 여기는 사슬뜨기 네개 여기서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고, 밑에는 하나, 둘, 셋, 넷. 여기 네 번째. 눌러넣고, 짧은뜨기. 고, 하나, 둘, 셋. 사슬뜨기 세 개. 한 다음에, 또두 가닥 잡고, 짧은뜨기. 기분이 나오고 있어요. 사슬뜨기도 4개. 하나, 둘, 셋, 넷. 고, 밑에도 하나, 둘, 셋, 4개. 넣고, 짧은뜨기. 또 사슬뜨기 3개. 둘, 3개. 또두 가닥. 고, 빼뜨기. 네. 코 짧은뜨기. 여기 이제 끝부분이죠? 여기는 이제 사슬뜨기 3개. 하나, 둘, 셋. 이제 한길긴뜨기 할 거라서 감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찔러넣고, 한길긴뜨기. 여기서부터는 이제 쭉한코 하나씩 또 한길긴뜨기. 이렇게 또 이제 빼뜨기 코죠? 이제 빼뜨기 코 앞부분까지. 여기까지. 빼뜨기 코 앞부분 여기까지. 한길긴뜨기를 또 뜨고 오겠습니다. 자, 빼뜨기 앞에까지 한길긴뜨기 뜨고 왔어요.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 여기까지 네 개까지 합해 12개겠죠? 그러면 이제 반대편하고 이제 맞는 거예요. 개수가. 여긴 빼뜨기 코고 기둥 코 하나, 두 개. 그리고 위에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이렇게 하나, 둘, 세 번째. 바늘을 찔러 넣고 잡아당겨준 다음에 빼뜨기. 들어 연결. 이제 무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또 이제 한길긴뜨기 할 거니까 기둥 코두개 주고 감아서 또 바로 밑에 찔러 넣습니다. 한길긴뜨기 또 한길긴뜨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한길긴뜨기 이제 네개 상태에서 사슬뜨기 두 개. 하나, 둘. 두개 하고, 이 바로 밑에. 구멍에 넣고, 짧은뜨기로 연결. 문이 이렇게 나오죠? 고, 여기서 사슬뜨기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상태에서 이제 반대편 여기에 가서 짧은뜨기로 또 연결 상태에서 또 사슬뜨기 4개 하나 둘셋넷
또 이제 반대편 가서, 반대편 아니죠? 옆에 가서 여기에 짧은뜨기로 연결. 또 하나, 둘, 셋, 넷. 한 다음에 여기 짧은뜨기로 연결. 지금 이렇게. 그리고 이제 끝에 다 맞죠? 여기는 사슬뜨기 두 개. 하나, 둘, 한 다음에 감아서 한길긴뜨기 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입구에 집어넣습니다. 넣어서 한길긴뜨기. 그러면 이제 좀 무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길긴뜨기 쭉 여기서부터 또 이제 여기까지 12개가 돼야 되겠죠. 한길긴뜨기 반대편까지 12개 한 다음에 이제 여기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처럼 그냥 같이 해볼까요? 생략을 할까 하다가 어차피 뜨는 거니까 같이 하시죠. 자, 이 한길긴뜨기. 이게 원래 그 유튜브 채널을 너무 길어도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개의치 않고 그냥 정확히 또 이제 많이 보여드리는 게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은 건너뛰면 되니까. 영상이 없는데 만들어서 이제 보실 순 없잖아요, 구독자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되게 영상을 되게 많이 찍어서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올려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길긴뜨기. 몇 개인가 세어볼까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 딱 맞게 됐죠. 두 개. 반대편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여기서 사슬 두 개. 하나, 두 개. 그리고 첫 번째 방에 넣고 짧은뜨기로 연결. 그리고 사슬뜨기 이제 4개. 하나, 둘, 셋, 이제 반대쪽. 반대가 아니고 옆에 멍에 넣고 짧은뜨기로 중간쯤에 거시면 돼요. 중간쯤에 짧은뜨기로 연결. 하나, 또, 둘, 셋, 넷. 사슬뜨기 4개 하고 옆에 구멍이 또 중간쯤에 넣고 짧은뜨기로 연결. 또 하나, 둘, 셋, 넷. 오, 옆에 또 예, 넣고 연결. 이제 마지막에 연결할 때는 사슬뜨기도 두 개. 고, 한길긴뜨기 해야 되니까 감고 여기. 넣고 한길긴뜨기. 제가 영상은 좀 찍다 보면 편물이 무늬가 고르게 좀안 나와요. 이게 그 편한 자세가 아니라서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자, 낄낀뜨기 쭉. 빼뜨기 코 전까지. 하면 이제 한길긴뜨기 8번 한길긴뜨기 했죠? 아까 우리 4개로 시작했으니까. 보시면 이건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여기 빼뜨기 코. 여기 기둥 코. 하나, 두 개.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바늘을 또 찔러 넣고 빼뜨기로 연결. 이렇게.
이제 다음 무늬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귀둥코 사슬뜨기 두 개로 이렇게 해주고 한번 감아서 바로 밑에 찔러 넣고 한길긴트기. 옆에도 한길긴트기. 귀둥코까지 이제 4개. 자, 하나, 둘, 셋, 4개가 됐죠? 지금 무늬가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색깔 되게 예쁘죠? 제가 색깔 나오자마자 샀는데, 이 색을 좀 좋아하기도 해요. 제가 황금 색깔 좀 좋아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슬뜨기 3개. 이렇게 하셨으면, 사슬뜨기 3개. 하나, 둘, 3개. 3개를 하시고, 여기다 연결 안 해요. 여기. 여기에 연결을 합니다. 연결. 그리고 지금 이 부위에 부채꼴 모양처럼 만들어줄 거예요. 한길긴뜨기로. 지금 여기서 감아서 이 안에 계속 한길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안에 넣고. 한길긴뜨기를 7개 줍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여기 좀 이렇게 간격을 좀 맞춰주세요. 라인에. 그다음에 여기. 고 짧은뜨기로 연결. 그럼 문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슬뜨기. 하나, 둘, 세 개. 상태에서 감아서 여기에 한길긴뜨기 해줘야 되겠죠? 찔러 넣고 한길긴뜨기. 이렇게 지금 이제 무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도 계속 한길긴뜨기 해야 되겠죠? 한길긴뜨기 12개 또. 한길긴뜨기. 개수를 이렇게, 맞추면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무늬를 좀 맞추면서 하는 편이에요. 이제 개수에 너무 조금, 뭐라 그럴까. 거기 세다 보면은 무늬가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늬가 안 맞으면 어디선가 틀린 거니까 저는 이제 무늬를 보고 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도 이제 개수를 세워드리는 게좀더 편하실 거니까 이제 개수를 제가 또 세워드릴게요. 여기까지 하면 한길긴뜨기 12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제 맞게 됐죠? 이제 반대편하고 똑같이. 사슬뜨기, 하나, 둘, 세 개. 세개 하고, 여기. 서, 짧은뜨기. 반대편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안에 한길긴뜨기 7개 해야 되겠죠? 하나, 세 개, 네 개, 다섯 개,
6개. 이게 화면을 좀 계속 가려서 잡고 하려니까 손에 힘이 조금 들어가네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좀 고르게 배분을 해주시고 옆에 그래서 짧은뜨기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사슬뜨기 3개 하고 한길긴뜨기. 여기 넣고 한길긴 뜨기. 반대편도 지금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옆에 한길긴 뜨기를 이제 쭉 하고 여기 빼뜨기. 그 옆에까지 한길긴 뜨기. 이거 포함해서 8개가 하면 되겠죠? 뜨고 오겠습니다. 자. 한길긴뜨기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뜨고 왔습니다. 빼뜨기 코 옆에까지. 여기 빼뜨기 코, 기둥 코, 하나, 둘, 세 번째. 찔러 넣어서 빼뜨기. 또, 한길긴뜨기로 끄니까 기둥 코, 사슬뜨기 2개. 그리고 밑에 눌러 넣어서 한길긴뜨기. 그러면 기둥 끝까지 하나, 둘, 셋, 네 개. 된 상태에서 여기서 사슬뜨기 세개 합니다. 하나, 둘, 세 개. 세 개. 다음에 여기 넣고 짧은뜨기로 연결. 여기 위에 부채꼴 모양을 한번더 올릴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제가 두 개씩 뜨다가 하나가 들어간 중간에 그 한길긴뜨기 한 번만 할 거거든요. 이제 그것만 좀 주의하셔서 보시면 돼요. 자, 감고 첫 번째 여기. 여기에 넣고 한길긴뜨기. 또 한길긴뜨기. 두번 해주는 거예요. 한 코에. 지금 여기 두 코. 두번 했죠? 또 옆에도. 번. 두 번. 또 옆에. 번. 두 번. 하나, 이 코에는, 이게 첫 번째, 하나, 둘, 세 번째까지는 두 개를 하는데, 여기는 하나만 해줘요. 하나만. 그리고 이제, 이 코는 두 개. 또두 개. 또 2개. 1번. 2번. 보시면 둘, 둘, 둘. 하나, 둘, 둘, 둘. 이렇게 한 다음에 옆에 넣어서 짧은뜨기로 연결. 해주고 사슬뜨기 3개. 하나, 둘, 셋. 해주고 감아서 여기 이 코에 넣고 한길긴뜨기. 이렇게 지금 무늬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반대쪽도 한 코에 하나씩 또 한길긴뜨기 해줍니다. 총 12개가 되겠죠? 이제 무늬가 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저는 저 나름대로 뭐한 코를 줄였다 늘렸다 막 이렇게도 하기 때문에 제 거를 그대로 베끼신 분은 딱 티가 나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이제 도용을 하셨었죠? 그대로 베끼셔가지고 원래
잘하시는 도용을 잘하시는 분들은 조금 변형을 해서요. 근데 그분은 이제 본인이 이제 초보를 하셨는데 초보가 맞으셨던 거죠. 그대로 베끼셨으니까. 근데 좀 도용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약간 변형해서 합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할순 없는데 좀 그렇죠. 할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도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한길긴뜨기. 보시면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2개. 양쪽으로 한길긴뜨기가 지금 12개씩 들어가고 있죠? 자, 여기서 반대편하고 또 똑같아요. 사슬뜨기 3개. 3개. 그리고 예, 짧은뜨기로 연결. 그리고 두코 한코 두코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또 떠줍니다. 두코 두코, 그 다음에 한 코. 옆에 또 두코. 빼먹었네요. 잠시 딴 생각을 해가지고. 딴 생각하면 코바늘 바로 티나죠? 특히 무늬 뜰 때, 무늬가 들어간 거뜰 때, 그냥 이제 똑같은 거 뜨면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무늬 뜰때 잠시 딴 생각하면 이렇게 틀리게 됩니다. 자, 2개, 옆에도 2개. 이렇게 두코, 한 코, 둘. 이렇게, 그리고 옆에 짧은뜨기로 연결. 그리고 사슬뜨기 3개. 다음에 감아서 놓고 한길긴뜨기. 이렇게 무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또 한길긴뜨기를 빼뜨기 코 앞에까지 8개 또 한길긴뜨기 뜨고 오겠습니다. 짧은 한길긴뜨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까지 뜨고 왔어요. 자 이제 여기 빼뜨기 코 기둥 코 하나 둘 여기 세 번째 찔러 넣고 잡아당긴 다음에 빼뜨기로 연결. 색깔 진짜 예쁘죠? 이제 또 사슬뜨기 2개로 기둥 코 세워주고. 바로 밑에 또 찔러넣어서 한길긴뜨기. 또 한길긴뜨기. 그러면 이제 기둥 끝까지서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서 이 밑에 거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 이제 무늬 들어가는 그 공식이랑 뜨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슬뜨기 3개, 하나, 2개, 3개 해준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어디에 바늘을 찔러 넣느냐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여기다가 찔러 넣고 짧은뜨기 해준 다음에 피코 빼뜨기 하나, 둘, 셋. 그리고 두 가닥도 이렇게 잡아서 빼뜨기로 두고 다시 그 자리에 넣어서 짧은 뜨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또 사슬뜨기 4개. 여기서도 여기만 3개 하고 여긴 4개 했었죠? 그래서 사슬뜨기 4개. 하나, 둘, 셋, 4개. 하고, 여기도, 네 번째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네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한 코만 했던 게 있죠. 여기가 딱 중간이에요. 이제 중간을 이거 맞춘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 그리고, 하나, 둘, 셋, 사슬뜨기. 세번 해준 다음에, 두 가닥 잡고, 빼뜨기. 그 다음에, 시작했던 곳, 넣고, 짧은뜨기. 이제, 연결이, 이렇게. 또, 사슬뜨기 4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찔러 넣고,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두 가닥 잡고, 빼뜨기. 같은 곳, 시작했던 곳.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자, 이제 끝이죠? 이렇게 그치, 우리 사슬뜨기 3개 했었죠? 여기도 사슬뜨기 3개. 하나, 둘, 셋. 그리고 감아서, 한길긴뜨기 한 곳. 눌러놓고,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또,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해서 또 12개를 또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제가 이번 이전 영상에 금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침 이게 가방이 황금색이네요. 아, 그 영상 찍을 때요. 처음으로 노랑 딱지 받았거든요. 저는 그게 뭐 때문인지 몰라가지고 지금도 그 단어를 말안 하려고요. 지금 전혀 그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병. 그것 때문인지 모르고 제가 만들었던 표랑 다 삭제했어요. 아까워라.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컴퓨터 노트북 거기 영상 때문인가 띄워진 것 때문인가 해가지고 그것도 다 가렸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단어 딱한번 말한 것 때문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다 이제 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냥 올렸어요. 뭐, 차츰 나아지겠죠. 제가 영상을 조금씩 이제 나아지리라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보시면 여기까지 또 한길긴뜨기 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두. 또 12개. 반대편하고 똑같아요. 사슬뜨기 3개.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서, 하나, 둘. 예, 하나, 둘, 여기에 넣고,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뜨기 3개. 하나, 둘, 셋. 그리고, 빼뜨기. 한 다음에, 짧은뜨기 했던 곳. 곳에 넣고 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뜨기 4개 하나 둘셋넷 밑에는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한 코만 돼 있는 곳 넣고 짧은뜨기 그리고 하나 둘셋
속도가 다또 잡아서 빼뜨기 해주고 짧은뜨기 했던 것 같은 곳에 또 넣고 짧은뜨기 또 사슬뜨기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또 질러넣고 짧은뜨기 고 사슬뜨기도 3개 하나 둘셋고 가다 잡고 빼뜨기 옷을 빠졌네요. 빼뜨기 그리고 짧은뜨기 했던 거 넣고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뜨기 이제 마지막 부분이니까 하나 둘세개 다음에 감고 여기 한길긴뜨기 했던 거 넣고 한길긴뜨기. 이제 반대편하고 무늬가 같아졌어요. 이렇게. 이게 또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이라서 이또 이제 한길긴뜨기 또 하고 빼뜨기 앞에까지 한 다음에 여기 빼뜨기로 또 연결. 그런데 이제 계속 이 무늬가 반복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이거를 반복하는 거를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제가 먼저 만들어 놨던 거. 지금 부채 모양 으로 할게요. 이 부채 모양 하나, 둘, 세개 하고 여기 피코 빼뜨기 한 대까지 여기까지만 제가 뜨고 올게요. 2단까지. 그리고 이제 위에 부분은 이제 저랑 또 같이 뜨실게요. 여기까지 부채 모양 하나, 둘, 세개 하시고 피코 빼뜨기 한 모양까지 뜨고 오실게요. 자, 지금 부채 하나, 둘, 세개 뜨고 여기 피코 빼뜨기까지 이제 뜨고 왔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빼뜨기로 연결까지 다 했고요. 자, 이제 여기서 또 사슬뜨기 두 개. 하나, 둘. 감아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네 개, 하나 둘셋네 개. 좀 이렇게 울어도 나중에 다 펴지거든요. 위에서 이렇게 잡아주면서 지금 밑에는 지금 다 펴졌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사슬뜨기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넣고 짧은뜨기로 연결. 오 사슬뜨기 또네 개, 하나 둘. 셋, 넷. 오, 옆에 가서 짧은뜨기로 또 연결. 또 사슬뜨기 네 개. 하나, 둘, 셋, 넷. 또 옆에 가서 짧은뜨기로 연결. 고, 여기도 한번더 사슬뜨기 네 개. 하나, 둘, 셋, 넷. 고, 가서 짧은뜨기로 연결. 이렇게. 예. 그리고, 끝에는 사슬뜨기 두 개. 하나, 두 개. 그리고 감아서, 여기. 예. 한길긴뜨기. 또, 한길긴뜨기. 계속 해야 되겠죠? 한길긴뜨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죠. 지금 비 피해도 많으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좀몇명 계셔서 좀 안타까워요. 비가 계속 올려나 봐요.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남부 지방에 집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쪽은 비가 많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뉴스나 그런 거 보면 피해가 좀 커서 걱정이에요. 또제 지인들이 수도권 쪽에 또 많아가지고 그분들 걱정도 좀 되고.
한길긴뜨기. 이렇게. 그러면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2개. 자, 반대쪽하고 또 마찬가지. 사슬뜨기 2개. 오. 그래서 짧은뜨기로 연결. 사슬뜨기 또 4개. 하나, 둘, 셋, 그리고 옆에 짧은뜨기로 연결. 또 사슬뜨기 4개. 하나, 둘, 셋, 넷. 짧은뜨기로 연결. 사슬뜨기 4개. 그리고 짧은뜨기로 연결. 그리고 사슬뜨기 2개. 마지막에 이렇게 한 다음에 감고 양길긴뜨기 한 곳에 넣고 한길긴뜨기 또 한길긴뜨기 8개죠?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긴 빼뜨기 코 기둥 코 하나 두개 그리고 세 번째 바늘을 찔러 넣고 잡아당긴 다음에 빼뜨기로 연결 지금 위에 이제 한번 더갈것 같거든요. 이제 좀 여기를 반드시 맞춰주는 과정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길긴뜨기를 안 하고 짧은뜨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사슬뜨기 하나로 기둥코를 세워주고 바로 밑에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또 짧은뜨기 또 짧은뜨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사슬뜨기 세 개를 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쪽에 연결. 또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쪽에 연결. 또 하나, 둘, 여기 또 연결. 또 사슬뜨기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여기 한길긴뜨기 한 자리, 짧은뜨기. 이렇게 위에가 얼추 지금 일자로 맞춰졌죠. 자, 옆에는 이제 쭉또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제가 이 가방을 지금 이제 몇번 들고 나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수정할 곳이 아예 없고 편해서 자, 짧은뜨기 여기까지 했어요. 보이시죠? 여기까지 짧은뜨기 했어요. 그래서 또 사슬뜨기 3개. 하나, 둘, 셋. 오, 예. 분뜨기로 연결. 또 사슬뜨기. 하나, 둘, 셋. 옆에 또 연결. 또 사슬뜨기. 하나, 둘, 셋. 셋. 여기 또 연결. 또 되게 세 개. 고, 여기 짧은뜨기로 연결. 또
짧은 튀기. 네. 여기 빼뜨기고, 기름고, 위에 찔러넣고, 빼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지금 이렇게 모양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짧은뜨기를 한번더 올려줄 거예요. 짧은뜨기를 이렇게 잡아당겨주고, 좀 반듯하죠, 위에가? 짧은뜨기. 기둥, 사슬 하나 세워주고, 바로 밑에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또, 짧은뜨기. 자,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는 이렇게 찔러 넣기 힘드니까, 그냥 안쪽에, 안쪽에, 그냥 짧은뜨기를 3개씩 해주는 걸로. 이렇게, 3코, 우리 사슬뜨기 3개 했죠? 하시고 여기든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또 여기 네 사슬뜨기 3개 했었으니까 또 짧은뜨기 안에 3개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 여기도 짧은뜨기 안에 3개 짧은뜨기 3개 그리고 여기죠? 여기 넣고 안 보이셨을 텐데 이렇게 여기 넣고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짧은뜨기를 한 바퀴 뜨고 이제 여기 우리 기둥코 세웠잖아요? 여기 빼뜨기코죠? 이 앞에까지 여기까지. 이게 빼뜨기코니까 여기까지 짧은뜨기를 하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짧은뜨기를 하고 왔습니다. 여기 빼뜨기코, 기둥코 위에 바늘을 찔러 넣고, 당긴 다음에 빼뜨기로 연결. 여기서 이제 위에도 무늬가 들어가거든요. 거기까지 하면 가방 본체는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짧은뜨기 할 거니까요.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 해준 다음에 바로 밑에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할 거예요. 사슬뜨기를 3개. 하나, 둘, 3개 한 상태에서 밑에도 하나, 둘, 세 번째 찔러 넣을 거거든요. 하나, 두개 건너뛰고, 세 번째. 세 번째 넣어서, 짧은뜨기.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또, 하나, 둘, 셋. 사슬뜨기 세개 하고, 또 하나, 둘, 세 번째, 짧은뜨기로 연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모여 나오죠. 또 사슬뜨기 3개. 여기도 하나, 둘, 3개. 2개 건너뛰는 거예요. 2개. 그래서 세 번째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로 연결. 자, 이거를 쭉한 바퀴 뜨고요. 여기 사슬뜨기 3개까지 마지막 3개까지 뜨는 것까지 이제 뜨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떴어요. 사슬뜨기 하나, 둘, 세 개까지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코가 남아 있으실 거예요. 여긴 빼뜨기 코죠? 여기 기둥코. 위에, 기둥코 위에 바늘을 찔러 넣고,
빼뜨기로 연결. 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연결한 상태에서요, 옆으로 빼뜨기로 한번더 이동합니다. 이렇게 빼뜨기로 이동을 한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해가 좀안 가실 수 있어요. 여기서 빼뜨기로 연결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바늘을 집어넣고 빼뜨기로 한 코를 옆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슬뜨기 하나를 해주고요.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감아서 이 안에 한길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한길긴뜨기. 이 안에 8개를 해줍니다.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네, 7개도 해보고 했었는데 8개가 제일 예쁜 것 같았어요. 자, 8개. 8개 한 다음에 옆에 여기에 코 짧은뜨기로 연결. 이렇게. 자, 여기서 또 감아서 이 안에 한길긴뜨기를 또 8개 해줍니다. 긴뜨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이 간격을 두께에 맞춰주고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짧은뜨기로 연결. 이거를 계속 쭉한 바퀴 뜨고 올게요. 이게 8개를 해야지만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이쁘더라고요. 좀 작게 여기를 뜨면 이게 이렇게 돼버려서, 뭐, 이것도 취향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옆에. 이렇게 살짝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이뻤거든요. 근데 이제 뭐, 너무 이게 나온 게 싫으시다 하면 7개만 하셔도 돼요. 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뜨고 이제 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 한길긴뜨기 8개 구멍에 하고 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여기 기둥코 세우고, 여기 짧은뜨기 있잖아요. 여기 기둥코 위에 여기 넣고 빼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제 가방 문체는 이게 끝이에요. 이제 끈 종류 달아주면 이제 끝이거든요. 이제 가방 문체는 이제 다 만든 거예요. 도 해서 가위로 잘라주고요. 보시면 자, 여기서 지금 실 여기로 나왔죠. 실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다가 바늘을 이렇게 찔러주세요. 바늘. 이제 실 넣고 찔러셔도 되고요. 저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상태에서 빼줍니다. 그러면 좀잘안 보이실 텐데 지금 여기 실 나온 데 있죠? 여기 실 여기 나온 데이 둥근 부분 감싸고 있는 부분 여기를 한 가닥만 잡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실력이 나왔죠? 이렇게. 그럼 여기 한 가닥만. 이렇게. 실 나온 부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빼줍니다. 살살살. 그러면 보이시죠?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된 거. 이렇게. 이 실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돗바늘로 해서 넣어줄 거예요. 그것도 보여드릴까요? 이 실은 안 보이게. 처리를 해주시면 제가 이쪽으로도 빼거든요. 네, 이번은 이쪽으로 뺄게요. 빼고 잘라주기면 이제 가방 본체 완성이 이제 되었어요. 끈 부분. 지금 보시면 살짝 티 나거든요. 여기 기둥코 올라간데 여기는 뒷부분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앞부분이에요. 빼뜨기 하고 기둥코 올라갔던 데는 뒷부분. 이제 이쪽에 이제 놔주고. 자, 실을 이제 남은 실로 이 밑에 실을 좀 이 정도 길이로 해가지고 여분을 남겨두고요. 사슬뜨기 80개로 해서 두 가닥을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죠. 이거를 그 사슬뜨기 한거두 가닥 만들어주시고 또 이제 가방 끈할거 사슬뜨기 200개 해서 이제 세 가닥을 이제 뜨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스팀을 좀 쐬줬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좀 잡아줬어요. 그럼 훨씬 더 깔끔해요. 가방 본체 이렇게 보시면 스팀으로 이제 살짝 스팀 다림이 있죠. 그 스팀으로 살짝 이렇게 잡아줬어요. 스팀 쐬고 손으로 살짝만 모양 잡아주셔도 되고 그 너무 세게 누르면 여기 뭐라 반질반질해지는 거 아시죠? 이렇게 다림질하면 그렇게 되니까 스팀으로 싸주시고 살짝 이제 눌러주시는데 그 눌러주시는 것도 너무 이렇게 반질반질해진다 그러면 하지 마시고 스팀만 세주시고 손으로 이렇게 모양 잡아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잡힙니다. 자, 사슬뜨기 80개 한거두 개랑 이제 사슬뜨기 200개 한거 이제 이건 가방끈 들어갈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잡아당기면 이렇게 오므러지는 한 번씩 입구를 묶어주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뭐 빠지면 안 되는 것들. 근데 또 이렇게 열어둬도 괜찮은 가방. 그래서 제가 오늘 은행 갔다 오면서 이거를 이제 묶어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오픈되어 있는 것보다. 일단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 가닥을 이 돗바늘에 넣어줍니다. 이 바늘기 작으신 분은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해도, 실 끝에 머리만 해도 이제 되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쪽은 그래서 하나는 아래로,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하나는 위로. 이렇게 쭉. 한 바퀴 쭉 돌려주세요. 하나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하면 딱 이제 이렇게 맞게 나오거든요.
오케이. 그냥 이쪽 길이를 맞춰주시고 여기를 한번 묶어줄게요. 이쪽을.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끝부분에 맞춰서 이제 반대쪽은 또 마찬가지예요. 근데 넣을 때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위로 나왔죠. 처음 넣은 끈이 이거는 그러면 아래로 들어가요. 이쪽 끈은. 그리고 여기는 아래로 돼 있죠. 그럼 얘는 위로 들어가고 이렇게 엇갈리게 넣어줍니다. 또 길이를 맞춰주고 끝부분을 묶어주기. 끝부분을 여기도 이렇게 묶어줬어요. 자, 제가 테스를 좀 좋아해요. 그 양쪽으로 이제 테스를 달 건데요. 자, 제가 20cm 되는 양쪽 끈을 미리 잘라놨어요. 이제 이 길이는 20cm가량 됩니다. 이거를 8가닥씩 넣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쪽에 8가닥씩. 그리고 30cm. 30cm 두 가닥, 20cm 여덟 가닥. 그래서 30cm 한 가닥을 이렇게 놓고, 이거 길이를 좀 맞춰줘야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중간 정도 되는 지점에 이렇게 직각으로 놓게끔. 그리고 이 왼쪽이 살짝 더 길게, 왜냐면 위에서 아래로 갈 거니까. 그래서 끈을 이렇게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거 감싸줘요. 그리고 여기를 지금 여기 보이시죠? 매듭. 좀 당겨볼까요? 여기 매듭 보이시죠? 이게 이쪽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안 풀리니까. 그래서 30cm 되는 끈을 묶어줘요. 이렇게. 좀 감싸줘야지 예쁘거든요. 꼭 묶어줍니다. 한번더 묶어줄게요. 그럼 이제 이 가닥을 위에 있는 가닥들을 이쪽에 아래로 내려줘요. 예쁘게 이제 모양 잡아주면서 좀 당겨주셔도 돼요. 좀 하기 어렵다 그러면 지금 이런 매듭들이 안 보이는 게더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쭉, 멀리 잡아볼게요.
모양이 어느 정도 잡혔다 싶으면 이렇게 잡고, 여기 제가 30cm 하나 더 있었잖아요. 우리 두 개씩 준비했죠? 이거를 절반 정도 반으로 접어요. 반으로 접어서 이 고리 부분이 이쪽으로 와서 엄지 쪽으로 딱 잡고 한 가닥 위로 한 가닥은 돌려줍니다. 그 고리된 부분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게. 예. 돌려줘요. 이게 너무 꽉 조이면 돗바늘이 또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다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이 고리 부분에 이렇게 돌려준 끈을 넣어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다음에 위에 올려놨던 끈 있죠? 이거를 살 잡아당겨주세요. 살살살 잡아당기면 여기 우리 돌렸던 끈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요. 예쁘게. 근데 이 끈은 돗바늘로 중간에 제가 또꽉 잡는 꽉 했나봐요. 이렇게 넣고 여기 중간 돗바늘을 이 중간에 꽂고 실을 넣어서 빼줍니다. 이렇게 나올 때도 모양을 예쁘게 잡히도록.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 매듭 이쪽 부분부터 한 4cm 정도, 4cm 이쪽이 손톱을 쭉 누르면 자리 잡히죠? 표시됐죠? 4cm 이쪽에서 여기까지 4cm 정도. 이것도 취향이세요. 저는 4cm가량 되는 곳에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잘라주면 반드시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반대쪽도. 이제 반대쪽도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오겠습니다. 자, 양쪽으로 테스를 달고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쭉 잡아당겨 주시면 잘 풀러지지도 않아요. 이렇게만 하셔도. 그리고 쭉 잡아당기면 그냥 오픈해서 다니셔도 예뻐요. 자, 이제 우리 사슬뜨기 200개 했던 거, 끈. 가방끈을 이제 달아볼게요. 이거는 취향이에요. 저는 사슬뜨기 200개 한 길이가 저한테 딱 적당해서 저는 너무 긴 거를 안 좋아하거든요. 또 쓰다 보면 또 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짧게 잡는 편이에요. 특히나 핸드폰 넣으면 좀 처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너무 길다 싶으면 이 위에 한번 묶어주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좀 약간 타이트한 걸좀 좋아해서 200개. 사슬뜨기 200개로 했습니다. 너무 뭐좀 짧다 싶으신 분들은 더 하셔도 돼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끝부분을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짧은 띠가 돼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양 끝에. 그럼 이 짧은 띠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여기 이두 개를 잡을 거거든요. 어떻게 잡을 거냐면 지금 여기 무늬 짧은 띠기 돼 있죠? 연결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두 개. 부분 이렇게 두 개를 잡아서 이제 묶어줄 겁니다. 자, 일단은 넣고요. 저는 이제 바늘귀가 커서 이렇게 넣어도 들어가져요. 이렇게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을 제가 한번 묶어줄게요. 끝을 이렇게 끝부분을 이렇게 한번 묶어줘서 이걸 자를게요. 너무 바짝 자르면 또 풀릴 수 있으니까 살짝만 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먹고 두 한국에 한번 먹고 두번 묶을게요. 두번 묶어서 이거를 이 안에 넣어줬어요. 보시면 향일긴뜨기 사이 안에. 그래서 이게 묶어져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좀 길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 매도 안 삐져나오더라고요. 이게 이 상태로 있으면 좀 저는 약간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안 좋아해서. 근데 이제 테슬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겹치다 보니까 이거를 저는 이제 안쪽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보여요. 잘 나와서 매듭이 있어가지고 안 보입니다. 저 끝도 보시면 여기 짧은뜨기 돼 있는데 네, 넣고 바늘기가 이제 그 일반적인 돗바늘이시면 이실 이렇게만 걸치면 되시겠죠? 저는 이제 크니까 이렇게 걸칠게요. 그래서 빼주기. 그리고 한번 매듭을 감아주고 끝부분에 예, 감아주고요. 틀 잘라줍니다. 살짝 길이감 있게 이렇게 바짝 자르면 풀려요. 그래서 또 정도 길이가 되게 해서 한번 묶고 꽉 묶고 두번 묶어주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두번 묶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이제 이거는 향길긴뜨기 사이로 이제 넣어줍니다. 이제 가방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 영상이 이게 왜 내려오죠? 예쁘게 잡아주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여기 곰 버튼 누르셔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곰니트였습니다.